괜찮네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포즈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입니다. 김준현 씨는 혁신적인 마인드로 IT 기업을 이끄는 천재 프로그래머이자 한국판 스티브 잡스로도 손색 없는 이유찬 역을 맡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외생남이지만 안면이 직장이라는 치명적 단점을 지닌 천재 글자의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그 색다른 크리스마스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유찬 대표님. 이유찬 대표님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이요. 마지막 이쪽, 이쪽으로 파이팅이요. 우리 드라마 대박이잖아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저는 회사 직원으로 나오는 사람이라서 저희 대표님이시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렵다가 오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너무 신나네요. 또 뭐 없을까요, 대표님? 없습니까? 없어요? 뭐 없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천재 글자 대표님이니까 네, 좋네요. 아, 좋습니다. 이런 포즈를 제가 드라마에서 현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오른쪽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무대 안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제가 무대를 볼 건데요. 자, 두 분은 명동대 출신의 알파고스 암기력의 소유자로 유한 긍정을 정하였다가 높은 취업장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상큼 발랄한 인물의 하현주 씨가 이 김보라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와, 오늘 너무 예뻐요. 물론 평소에도 예쁜데요. 그럼 손가락 하면 될까요? 네, 예뻐요. 가운데, 오른쪽. 네, 오늘 너무 예뻐서 내려보내주기가 싫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내려가세요. 혹시 기자님들 원하시는 포즈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봐주세요. 지금 유창과 함께 세운 IT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부사장인 일태주 역을 맡았습니다. 능력있는 경영인의 표본으로 이래는 완벽주의자지만 매너는 기본이고 온화한 성격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엿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젠틀맨의 진술을 보여줄 오춘석 씨의 모습 기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네, 파이팅! 이 집에는 대박을 기원하는 파이팅 포즈입니다. 가운데고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무대 안에서 씨는 외모, 성격, 능력, 선박자를 모두 갖춘 그야말로 엄청난 기사체 인파라 역을 맡았습니다. 배너리 오너이자 크리에이터로서 대담한 패션과 다소정만큼의 에피튜드를 갖춘 매혹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네요. 섹시하고 당당한 매력으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신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김예원 씨의 모습 기대해 많이 하겠습니다. 왼쪽 먼저요. 자, 초가락 맡아서 갈게요. 내려가시면 안 돼요. 오창석 씨! 오창석 씨! 무대 위로 모셔서 두 분! 남매거든요. 커플은 아니고 남매샷 촬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포즈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다정한 남매. 자, 이 드라마에서 모든 걸 다 같이 완벽한 남매 캐리를, 남매 캐리를 선보여드릴 텐데요. 더욱이 서로를 아끼고 신뢰하는 다정한 남매의 모습으로 현실 남매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한 몸에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오빠가 있는데 아닙니까? 네. 자,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네, 시선을 맞춰서 포즈를 맞춰주세요. 너무 귀여워요. 김예원 씨 브이라고 있네요. 네.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세 번 다. 자, 가운데 기다리기를 향해서도요. 같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른쪽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하나만 더 갈게요. 파이팅 될까요? 파이팅, 무난하게. 자, 왼쪽부터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가운데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김예원 씨만 잠깐만 무대 안에서 기다려주시고요. 하현수 씨 모시고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자, 어떤 포즈 할까요? 일단 지그시 바라봐 주세요. 하트. 하트. 하트 맞추다, 하트. 네. 하트가 쑥스러운 거. 자, 가운데요. 하나, 둘, 셋. 오른쪽이요. 하나, 둘, 셋. 이 세 분의 관계가 단순한 삼각관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창석 씨 잠시만 무대 안에서 그다음에 손이 뭐부터 뭐 노멀하게 하는데 같이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게 우리 김태자 씨가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이 굉장히 차갑고 냉철한 역할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시네요. 자, 순정만화를 찍고 나온 비주얼이라면 이분들을 해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역대급 순정선정 커플의 탄생이 예가 됩니다. 가치관도, 성격도, 사업 환경도 정반대인 이유찬과 김보라. 국과는 두 남녀의 만남을 어떤 편지로 되어주실지 여러분,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1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자리에 올라가주세요. 어색해요? 이제 하트를 떼드릴게요. 손을 뗄게요. 자,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대답 안 받았는데. 자, 가운데요. 미간에서 쓰시면 뭐. 오른쪽이요. 하트라이트, 꼬이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무대 위에서 기다린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포즈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왼쪽 먼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왼쪽 보신 김에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단체 손가락 파트 갈게요. 하나, 둘, 셋. 그렇지, 오창석 씨 손가락 파트가 좀 어색할 수 있는 나이이십니다. 저랑 동갑이거든요. 자, 가운데요. 자, 손 먼저 흔드는 거 어떨까요? 하나, 둘, 셋. 우리 배우들 비주얼이 너무 훈훈하죠. 개안되는 느낌입니다. 자, 한 번만 단체 파이팅 하자. 한 번만 더 갈게요. 왼쪽, 아 여기 오른쪽부터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가겠습니다. 드라마의 대박을 기원하면서 하나, 둘, 셋. 자, 왼쪽이요. 하나, 둘. 파이팅! 수요일, 목요일 밤 11시, 오늘 드라마에서 공동편성 미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사실 이분들이 또 오랜만에 제작 발표를 하셔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분만큼 긴장하는 분이 또 계실까요? 우리 민두식 감독님 모시고, 함께 감독님을 포함한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두식 감독님! 아니, 어제 굉장히 긴장 많이 하셨거든요. 굉장히 멋지십니다. 네. 자, 왼쪽부터 감독님 어떻게 이런 거 싫으시죠? 그러면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손가락 하트! 감독님 손가락 하트! 자, 왼쪽부터요, 감독님. 감독님 받아주시고요. 어제 새벽까지도 촬영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민치맨들의 선장 민규식 감독님이십니다. 그쵸, 저도 웃겨요, 김영수. 이런 거 하시는 거. 자, 가운데요. 자, 하나, 둘, 셋!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분이. 더 과감한 거 한번 할까요? 아, 진짜요? 아니, 제가 보고 싶지가 않아서. 자, 오른쪽이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미치면 대박나라고 파이팅 포즈 갈게요. 아,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가운데고요. 가운데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마지막 오른쪽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대 아래서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공동 인터뷰를 위한